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함께 찾아보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조호진 타큐언 뉴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인사는 어떠한 인사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의 코멘트로는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발언을 꼽아 오셨습니다. 칼텍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던 부분 중에 한 구절을 들고 오신 건데 이번 주 엔비디아가 뭐 간밤에는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더욱더 젠슨황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발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유명 연사들이 네. 주요 대학의 졸업식에 이제 축하 연사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또 얘기하는 칼텍에 가서 14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현지 시간 이제 금요일날 졸업식이 열렸었는데 젠슨 황이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로 할 수 있는 젠슨 황을 갖다가 칼텍에서 초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같은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젠슨 황이 어떤 입지나 유명세가 올라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졸업식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이니까 투자자들과 관계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젠슨 황이 이제 GPU를 시작을 할 때 그 사실상 그 해당 시장을 갖다 젠슨 황이 아주 이렇게 세련된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 시장이 영억 달러였다. 그러니까 영억 달러라는 거는 규모가 없다. 시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처음 시작할 때 GPU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없었다. 없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갖다 뚫고 오늘의 이제 그 엔비디아를 읽었다. 그리고 뭐 젠슨 황이 지난주 금요일날 축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예상대로 근데 좀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 다른 기업들이 그 시총 1위 등극하는 것보다는 너무 빨라긴 했는데 어쨌건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올랐다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장중께 마감한 걸 보면은 엔비디아가 한 7% 정도의 그 진폭이 있었어요. 3% 올라갔다가 결국 종가 3.5% 내려가면서 1위를 내줬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엔비디아가 당분간 미국 시총 1위를 갖다가 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젠슨 황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GPU 시장을 처음 뛰어들었을 때 GPU 시장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정도의 그 시장을 일궈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칼텍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제 도전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젠슨 황이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억 달러, 정말 말씀처럼 세련된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도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뭐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GPU를 뭐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뭐 그 네. PC를 직접 조립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엔비디아 이게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나? 왜냐면 그러니까요. 인텔이라는 거는 CPU는 우리가 다 알고 네. 있었는데 GPU는 약간 부속품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GeForce라고 이제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직접 PC를 조립해 보신 분들이라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eForce가 있고 이것이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늘의 이제 엔비디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그 처음부터 큰 기업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과 혁신을 갖다 멈추지 않으면서 오늘의 생성형 AI를 갖다가 실제로 그러니까 콘텐츠는 이제 그 챗GPT 오픈 AI가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실제로 실현하려면 엔비디아의 H100이 있어야 되고 물론 H100을 만드는 기업은 이제 TSMC입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를 하는데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총 1위 3조 달러를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사실은 그래서 뭐 좀 4조 달러, 5조 달러까지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엔비디아를 갖다 우리가 계속 예전에 그 인텔이라든지 또 뭐 IBM이라든지 그 다음에 GM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미국 제조 반열에 오르는 그런 엔비디아를 갖다 주목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좀 과매수 구간이다.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HBM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식 분석가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월가에 있든 한국에 있든 내놓으라는 프로들도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대해서 지금 막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막막한 경우는 어떻게 이제 희석시키고 있냐면은 예전에 동일하게 이렇게 엄청난 이제 붐업이 됐을 때 엄청난 주가 매출이 폭등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났지라고 이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쯤이라 기억나는데 그 2000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2000년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 시스코였습니다. 시스코가 이제 92년도부터 주가가 계속 그 조금 조금씩 미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97년부터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7년간 4,000%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폭등을 했는데 그때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폭등을 갖다가 7년간 4,000% 했지만 그래도 급락이 1년에 한 번꼴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시스코가 라우터라는 시스코 장비를 갖다가 이제 계속 양산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뉴스가 시장의 어떤 센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면은 뭐 하나 터지면 20%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엔비디아도 비슷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시스코의 어떤 주가 차트랑 시스코가 급락한 경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4,000%라는 거, 말만 들어도 막 1억을 넣었으면 뭐 4조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4천억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참 엄두가 안 나는 어떤 폭등세인데 이런 폭등세에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시스코 차트를 보면서 엔비디아도 더불어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네. 어쨌든 1년에 한 번꼴로 급락이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또 고점에서 산 거 아니냐, 내가 그렇죠. 사니까 네. 급락하네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손절을 하게 되고 뭐 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투자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네. 뭐냐면은 내가 사는 종목이 계속 3년이고 5년이거나 우상향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아니면 박스에 가둬와서 업앤다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뭐 구별하시는 게 좋은데 네. 박스권을 가둬서 이제 업앤다운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유틸리티 종목이라고 하는 그 시클리컬 종목이라는 종목들이 그대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처럼 이제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뭐 시장이 이제 형성됐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몰랐었을 테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루키로서 등장을 했다. 루키 등장인데 불과 2년 만에 1등 기업이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이 기업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혁명 시스코를 반추해 본다면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엄청난 어떤 변화를 느끼는데 그 일상의 혁신과 변화가 이제는 이제 충격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일상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인터넷 혁명과 혁신은 멈췄다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시스코의 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 AI 생산 혁명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랍지만 이 충격과 놀라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당연한 거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화됐듯이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AI 생산 혁명이 이제 그 일상이 된다면 엔비디아의 챗GPT나 H100, B100 이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폭풍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도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점은 뭐냐? 아까도 급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는 걸 가장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산, 나의 수입 중에서 일정 이상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투자금을 갖다가 일정 이상 강제로 투자를 적금 붙듯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해당 종목을 사다 보면은 만약에 해당 종목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때는 나의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급락시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나의 그 자산을 갖다가 아주 기쁘게 이제 증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서 적립 투자를 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또 주목하고 계신 게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이끄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1390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외환당국이 올해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요. 환율 리스크를 좀 더 완화가 되고 또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오늘 이 당국의 발표가 시장 안정화에 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코멘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중국의 딩 부총리가 유럽연합에 대한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사안의 발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유럽은 이제 미국보다 더 전기차에 대한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과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너무나도 값싼 전기차들이 들어오니까, 값싼 전기차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재료를 갖다가 직조달하니까 당연히 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중국 당국이 자국의 산업을 갖다가 해외 수출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전에 종종 이런 걸 겪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덤핑을 매겼다. 그 덤핑에 따라서 사실은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약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유는 중국의 이제 그 전기차들이 그장 당연한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해당 전기차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고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가 낮아졌다. 그럼 막대한 보조금이 EU에 있는 많은 완성차, 특히 독일로 대변되는 많은 완성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게 한 18%에서 35%, 38%까지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잠정적으로 경했어요. 아직은 뭐 확정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딩샹 부총리가 브뤼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EU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야 이미 너네가 우리 전기차에 1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왜 여기다 더 추가로 매느냐 이거는 무역 자유협정에 위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그만큼 자유무역협정을 갖다 위반한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당한 걸 생각하면 맞아요. 어쨌건 네. 자국이 또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그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EU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라는 이제 그 시각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관세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네. 어떤 흐름이 더 그 밑에 깔 흐름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그 흐름이 네.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EU도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처럼 선거를 해가지고 의회가 EU에 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집권당의 당 대표가 작년 그 작년 말부터 어떻게 계속 추가로 얘기했냐면 2035년까지는 당초 EU에서는 내연 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웨버라는 이 그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우리가 그 지속해야 된다. 신차 판매 금지를 갖다가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기차 업종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면은 전기차라는 거는 아직은 이제 그 제품 품질이나 시장의 선호도만 본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 차에 비해서는 제품의 어떤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를 갖다가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조금이었고 네. 두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갖다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신에 강제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정책을 펼치하겠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갖다가 2035년 미국 같으면 캘리포니아 2030년 미국은 2035년 이렇게 네. 그 철폐 시한을 정해놨는데 집권당의 그 의장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수당으로서 폐기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전기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날벼락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수 쪽에 대한 표심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측의 의회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기차의 비중을 좀 줄이고 내연기관 조금 더 유지하자라는 그러한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를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여파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EU라는 강력한 시장 갖고 있는 그 네.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 그 공화당 뭐 대선 후보가 작년 연말, 작년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던 공약이 무엇이냐면은 IRA를 뒤집겠다. 네. IRA는 별로 유익한 정책이 아니다. 두 번째, 내연기관차,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가솔린으로 움직인 내연기관차에 대한 신차 판매를 갖다가 중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정책에 펼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외쳤어요. 그럼 만약에 공화당에서 집권한다면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적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를 할지라도 공화당이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책은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네. 보조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없어졌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2030년, 35년까지는 신차가 내연기관 신차가 판매할 수 있죠. 그 외엔 판매 못한다라는 정책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대신 전기차 갖다 소비자 선호했는데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내연기관차가 2030년, 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면 전기차를 갖다 원하는 수요는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종적인 제품, 2차 전지 최종적인 제품인 전기차의 수요가 급감한다면 2차 전지 생태계는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양국의 그 지도자들의 그 정책적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주목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탄산 네. 나트륨이 어떻게 되고 뭐 망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